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 30년 만에. 전화가 와서 워낙 말이 없는 오빠라 또 하는 소리가 잘 있나 이 소리하고 뒷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 동생들을 그렇게 패고 기가 넘쳐 다니더니 기죽고 풀죽고 있는 그 모습이 짠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했어요. 아,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둘이서 진짜 남보다도 못한 그런 형제가 될까 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둘이 하에 시키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콘택트에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가자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형을 마주보는 것 자체도 울잖아? 엎드려 뻗쳐 이 새끼가 또 그래 운다고. 용서는 안 되는 거야. 용서. 뭐가 안 되냐 뭐가. 너 나중에 더 나이 들면 후회해. 절대. 소리하면서. 아이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오빠 말만 꺼내도 너무 화를 내니.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국님 선배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 네, 홍희미가 2년 거의 3년 돼가는데 2년 전에 말기 신부전증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맞아요. 8.4%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단 일을 접으시는 게 좋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지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아이고. 이식을 이제 받아 안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먼저. 자기가 신장을 홍님이한테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홍님이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홍님이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너무 힘들고 뭐 정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몸이 나빠지니까 오빠의 그 선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 받겠다 해서 이제 오빠를. 와 진짜 어려운 네, 일인데. 그렇죠. 오빠가 이제 콩팥 신장을 주기로 하고 검사를 병원 가서 다 받았고 판결도 좋다 판결이 났어요. 아 적합하다. 와. 수술할 날짜를 다 잡아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이구야. 신장은 결국 제가 주게 됐습니다. 제가 줬어요. 아이고.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신장까지 주기로 하고 내 생명과 또 직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더 섭섭. 그러면 골이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 홍님이가 그랬어요. 형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형이 죽는다 그래도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와 참. 오빠는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엄청 많이 후회를 하고 진심으로 홍김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홍김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죠 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금 녹화한 날인데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